8명의 후보가 출마해서 치열한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그간 한국의 통상 장관으로서 쌓은 오래된 통상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WTO 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를 할 계획입니다.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 더욱더 불확실성이 증가한 가운데 WTO 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본도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혁을 이끌고 WTO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적임자가 필요하다는데 다른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간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협력과 통상협상을 통해서 쌓은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연대와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다자무역 체제를 복원하는 데 역할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도 다시 한번 전달을 할 계획입니다.